자, 왓더헬 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자, 저번 주에 왔던 완도의 한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자, 보시면 그쪽 해안 라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드렸던 저 앞쪽에 가교도 선착장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는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곳에서 복잡복잡하게 낚시를 하지 마시고 이쪽 사이드라인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낚시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배추형이랑 함께 출조를 했습니다. 추형이 먼저 도착을 해서 낚시를 했는데 수조기가 지금 한 다섯 마리 정도가 나왔어요. 이 중에 제가 한 마리 건지고 이거 채비가 걸렸었나 본데? 낮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자야 되거든요? 실잡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배추형하고 낚시 해보겠습니다. 난 배추형을 깨워야 돼요. 지금 자느라고. 아저씨! 이제 좀 일어나야 돼. 한 시간이 지났어. 물이 다 들어왔어, 물이. 빨리 있나, 빨리 있나. 뽑아내야지, 수족이 뽑아내야지. 안녕하세요. 저 변신 좀 하고 올게요, 변신. 병신? 변장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수족이 지렁이 말고 다른 미끼 안 먹냐고? 지렁이류는 다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그거 형이 그 얘기 줬다. 아까 아침에 수족이 4자 이상 잡았었거든요? 얘가 뭘 먹었냐 봤더니. 개네, 개. 조그만 거, 칠개 같은 거. 이것도 먹었어, 새우. 새우도 있고, 미. 오. 지렁이 쓰세요, 그냥 지렁이. 지렁이가 짱. 개도 먹는 건데, 이빨이 있나? 어두워져. 자기 오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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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틀리 틀리 이렇게 해서 웅을 하고 먹나 보다. 왜왜 들었어? 느낌 올 것 같아. 나왔다 노란 가오리. 이야 아 꼬리 조심. 아무리 조금 해도 꼬리 조심. 자 가오리 나온다 그랬죠? 노란 가오리. 왔다. 오우야. 어우 크다. 어이구 드디어 오는구나. 여기들 얼마나 길래 이렇게 힘을 쓰냐. 왔다 왔다. 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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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옆에 떨어지다 떨어지다 떨어지다. 야, 얘 떨어져 떨어져. 어이 사이즈 다 옷자 되겠다. 옷자 안 됐네. 옷자 안 돼. 합자 45? 45 나오겠는데. 아, 저 수감이 어때요? 우와. 또 한 건 했다고 어깨뽕 들어가겠네 이제. 어깨뽕. 너 봤어? 선생님 봤냐고.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센치 한번 재볼게 이거. 왜? 46. 상현님 39라니요. 39라니요. 섭섭하게 39라니요. 맹형님 또 나 고기 잡아서 기분이 안 좋죠? 오이씨 갑자기? 요것도 요것도 모른다. 아니 갑자기 뭐야? 요것도 왔다고. 아, 장대야. 이게 오다가 걸렸어, 오다가. 이래 걸렸어, 이래. 옆구리에. 내거 어떻게 쳐야되려고, 이거. 내가 형, 이제 배추 형 것도 왔어, 잠깐만. 입 걸린 줄 알고 있었는데, 끌려와. 끌려오면, 씨, 가오리 아냐? 끌어냈어요 결국에. 근데 제가 낚시를 해본 경험으로는 그 서해 막 칠물팔물 있잖아요. 막 뽕돌 날아간다는 조류. 그런 조류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오늘처럼 5물, 최대 맥스 5물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좋은 물때가 1, 2, 3, 4, 5. 근데 그 중에 최고 물때는 3물, 2, 3, 4물 정도. 그리고 물이 서 있는 것보다는 갈 때 입질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근데 물이 섰을 때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입질이 좀 뜸해져요. 물이 있으면 고기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저 낚시 허투루 하는 사람 아니에요, 차영님. 대충 낚싯대 들고 다니면서 아 바다구나 던져 이런 낚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배추형이나 저나 낚시 원투로 하시면 20년이 넘어요. 팔단사님 혼자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이 오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팔단사님도 보통 분이 아니셔. 고수의 냄새가 막 나. 아 친구랑 두 분이서 뭐야? 최진철 프로 아니야? 친구가 최진철 프로 아니야? 친구가 최진철 프로야. 아 박진철이에요? 최진철이 아니고 미안해요 맹형님. 아, 아 박진철이야. 최진철은 아, 제, 나도 축구 선수다. 그 맞다. 최진철. 나도 박진철. 완전 더맨더맨. 이래서 더맨더맨. 박진철이네. 맨날 등겨. 나도 왔어. 아 맞다. 박표 형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움직이지 마. 가만 있어. 저런 입질에는 가만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내꺼 내꺼 내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렇지만 나는 입질이야. 이쪽에서 졸로 옮겨갔나 보네. 예정 아니야? 그래 있다. 그거 있는 건 뭐야? 와 뭐냐? 수돗이 수돗이. 가자. 어 이렇게 사이즈 좋아. 어 좋다 사이즈. 어 이게 사이즈 좋아. 기분 어땠습니까? 어깨뽕? 째져요. 어깨뽕 이렇게 올라가요. 맞죠 수종이에요. 또 한 마리 잡았다. 맞죠 또. 이거 수종이. 어? 수종이. 얘는 센치는 안 재볼게요. 아까 거보다 작아. 그래도 한 4단 돼 보이죠? 어? 왔어 왔어 왔어. 어 놀라. 아우 나 놀래라 씨 크게 왔다 물려있지 않아? 아니야 없어 없다고? 아 그럼 가만 냅둬 가만 있어 폭력스까 뭐 입질 왔었는데? 방금? 어디? 두 번째 거? 내 거? 왔어? 뭐야 걸었어 걸었어 왔어 저기가 포인트는 맞아 저기가 포인트야 물 바뀔 땐 저쪽이 포인트더라고 아이 저거 찍어줘야 되는데 와 얘는 진짜 수족이다 노랗다 얘는 왜 노란 거야? 원래 하였는데 물이 차가워졌나? 뭐 이게 순놈 안놈 암놈 뭐 이런 차인가? 누군 노라고 누군 안 노란 거야? 밤에는 노랗고 낮에는 하예요 오~ 주로 그러니까 뭐 꼭은 아닌데 주로 팀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돼? 낚시 그쪽 이게 시청자분도 두 명은 내가 던진 거 기다려 아니야 지금 내가 그렇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니 기다려 돼. 자 앉아 여기 왔어 앉아 왔어 알았어 나보고 건들지도 말라고 자기가 늘어서 확인하는 거 봐 어? 이게 뭐냐고 어? 왔다 형 이게 왔어 형 빨리 어 빨리 잡아 이거 잡아 아이씨 어? 왔어요 왔어 왔어 피날레 간다 왔어 던지자마자 어 사이즈 좋아 안돼 손절 걸리지 마 아 어 이거 뭔가 이거 터질 뻔했어 입주가리에 완전 살짝 걸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던지자마자 나왔냐 사이즈가 다 좋아 여기는 야 밥 먹으려고 또 준비 중이거든요 배추형과 로드 입질 자 물이 지금 이만큼 빠졌어요 물이 이만큼 자 여기 온다 저기
그만 좀 나오라고. 지겹다. 그만 좀 나오라고. 내 수족이 노래를 불렀지만 진짜 그만 좀 나오라고 수족이. 예쁘다 노래가지고. 밥 먹읍시다 밥. 배고파 오늘은. 아 삼겹살이랑 항경살 그리고 김치 하나 사오고요. 또 제가 또 집에서 챙겨온 거 밥자스팸이랑 여기 북엇국도 하나 사왔어요. 국이랑 해서 간단하게 한 끼 만들어 먹겠습니다. 와시오 마지막 버즈 비트야. 일어나자마자. 어우 힘 엄청 너무 세는데. 어우. 야 오자 뭔데? 아우 야 안돼 아우 걸렸어 씨. 야 그렇게 걸리면 걸리지. 아우 너 어떻게 하니 이제? 어 빠졌다 빠졌어. 다 오 커 야, 이거 내가 던진 거야. 내가 던졌어. 내가 던진 거야. 눈빛으로 하는 거야, 낮에는. 그 얘기고. 수조기가 낮에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노란색으로 나왔어. 이거 터질 뻔했다. 자, 씨, 내가 안 깨웠으면 어떻게 했어? 내가 일어났거든. 자, 내가 깨웠거든? 맞지, 내가 딱 나올 때쯤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낮에 나오는 거는 처음 보네. 사이즈가 다 최소한 그래도 요만한 건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 요만씩 하는 거. 이쪽이나 저러지만 11수 사이즈 가장 큰 게 46 그리고 또 노란 가오리까지. 자 그렇게 오늘은 낚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꽤 괜찮아요. 자리가 괜찮으면 뭐다? 또 쓰레기 버린다. 네. 이미 저희가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네 솔직히 저쪽에 구석에 뭉탱이로 또 버려놓고 간 게 있어. 근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쓰레기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더 이상 뭔가 더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좋은 포인트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시면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이 있으면 한마디 꼭 해주세요. 버리지 말라고. 제 핑계 대세요. 아 왔다 이리 와서 청소 다 해놓고 갔는데 왜 버리냐 한마디 하세요. 괜찮아요. 자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추형과 저는 퇴근! 낚시로 시작되고 허물 없이 가까워지는 이게 바로 낚시의 매력 아닌가.